같이 뜰 때 이런 느낌이죠. 아 여기 여기 있네 카약선. 진짜 비행기 뜰 때. 야 밑에도 봐. 기분 들었다. 밑에도 기분 좋아. 그럼 엎어지면 어떻게? 물에 빠지는 거. 야 여기 물고기 보니까. 없을 거. 못해. 엄마 같은 살겠나 여기. 왜 여기 물고기 있어? 물이 있는데 왜 물고기 있어? 미역도. 오이고 갈매기 다 있네. 우와, 야, 오, 갈매기 봐라. 오, 진짜 끔찍하게 많다. 이거 많네. 진짜 물반 갈매기 봐라. 비둘기? 나 오염이 죽고. 우리 편도만 해도 평화의 산자. 차를 그쪽으로 갖고 갈 거야. 안 됐네. 할머니. 네. 바다에 반은 비둘기 갈매기 똥 같은 거 바로 앞에 안 먹지. 갈매기가 똥 먹을 지키는 거 저기 이봐. 바다 빨아 때문에 빨리 부실 거야. 내가 바꿔줄게. 아니 여기 청아. 청아 바꿔. 자기 가족 딱 이 잘할게. 나 축구화 생각밖에. 오늘 축구화를 위한 여행이다. 도중에. 이 가사 안 사면 진짜 억울하네. 여기는 배가 많네? 정아야 저기 봐. 바다에 배가 엄청 많다. 행복해가 보면 돼. 생일 선물 땡겨 사. 12월 달에 있는 거 한 10개월 먼저 땡겨 사. 됐지? 잘 보이지? 오 이제. 이렇게 봐.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저기, 저기. 이거 타고도 그런가 봐. 정승이 발 치워줘, 할아버지. 어쨌든 뭐 가서 일로 걸어가면 되겠는데. 네, 저기 진짜 빌라촌이네. 민현이 그때 저쪽으로 걸어가지 않았나? 이 기대 이 기대라고 저런 걸로. 어, 나 여기야. 여기로 왔어. 맞지? 그래가지고 이 기대 아닌데. 이런 데로 왔어. 거기도. 이 기대. 그래 이 기대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기는 도로 밑에 여기 이게 있잖아. 뭐 이 기대 거기는 딱 그 돌 위에 그것을 걷는 데밖에 없어. 도로 차로 없어. 편도 걸은 거 걸어가면 되고. 4번은 보는 거. 진짜 그때 깜짝 놀랐다. 걸어야 되는데. 걔들 전부 다 놀러 간다고 구두 신고 왔는데 등산 탑 보고 있어 지금. 역시 도서북 날아갔다. 이름도 유철수죠. 왜 철수 선생님 잘해줬지? 아, 난 재밌었는데. 아이들은 싫어하고. 그 사람 인기 많다. 저보다 철수 이 새끼 가까워. 그 사람 인기 많지. 전형적인 교회 오빠 스타일이잖아. 특송할 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바르게 생겨가지고. 안경 끼고. 그 인생이 동상교랑 간호사랑 결혼. 진짜? 응. 그래서 맨날 아침에 컵라면 먹어. 교무실 와서. 그래서 애들이 쳐다보면 불쌍하지 않다. 나는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다. 항상 이렇게. 왜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되게 비슷한데. 예수님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딱 이 팔청소. 팔청소. 아. 진짜 딱 이렇게 생겼지 보면. 다 이렇게 빨간색. 다 그렇겠지. 이 길도 걸으면 시원하고 좋겠다. 되게 큰 비닐봉다리가 둥둥 떠다니. 아 이거 케이블카 좋다. 바다 위에 들고 이렇게 밟아뒀네. 배 타고 안 가고 이렇게.
이거랑 근데 이거랑 근데 없어도 안 보고 있어도 안 보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돈 더 이게 더 비싸나? 그러니까 돈 더 주고 사는 의미가 없네. 우리 한 번도 여기 안 본 것 같은데 옆에만 봐도 충분한데 밑에 뚫린 것 같다 그지? 근데 사람들이 막 텔레비전 나오면 밑에 뚫렸는 것 같아. 저 차 카라반 투지 왔네. 어 맞네. 와 차 작은데 저건 엄청 큰데. 그런 거는 갈 뻔하겠다. 갈만하지 뭐 운전하기 진짜 힘들어. 야 저거 진짜 집안 차네. 와 낚시한다. 저런 데가 바로 냉방 시설과 샤워 시설 모든 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텐트 좀. 사전 물류 센터도 있네. 맞네. 차도 참치. 제가 서 있는 곳은 송도 해수욕장 부근의 케이블카 터미널이고요. 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은 영도입니다. 영도.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입항을 대기하고 있는 배가 수십 척이 보이네요. 부산항은 세계에서 물동량 컨테이너 기준으로 한 5등 되는 세계적 항구입니다. 여러 곳에 포도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저 오른쪽으로 이 산 너머에 있는 부산 신항만입니다. 정면으로는 태종대, 영도 끝자락인 태종대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대마도가 이쪽으로 보인다. 대마도가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오늘은 아, 저게 섬이 두 개라고. 섬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 두 도네요. 두 도. 두 도 섬. 부산 사람들은 이 지역을 혈청소라고 합니다. 혈청소. 혈청소가 있을 것입니다.
혈청소 쪽의 케이블카 터미널에서 내려다본 북동 방향의 부산항 모습입니다. 정면은 영도섬입니다. 저기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저게 남항대교입니다. 남항대교 뒤쪽에는 자갈치 시장이 있네요. 남항대교를 건너면은 부산 북항을 가로지르는 높이 60m의 북항대교 4km입니다를 건너서 그다음에 광안대교를 지나면은 바로 해운대까지 가는데 한 여기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부산은 외곽이 바다 쪽 외곽이 다리로서 쭉 연결되어서 가덕도, 거제도까지 그냥 7개 다리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크루즈라고 불리는 케이블카가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 타면 한 10분 걸립니다. 에어크루즈. 이름을 잘 붙였습니다. 에어크루즈입니다. 8명이 탑니다. 왕복에 2만원, 어른 2만원입니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큰 물동량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경치가 다양합니다. 저는 부산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저 영도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영도섬을 거쳐서 부산포로 상륙을 했으니까 저 정면 쪽으로 상륙을 했네요. 저기 타워는 용두산 공원에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있는 타워입니다. 용두산 공원은 4.19 전에는 우남공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 지금도 우남공원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요사이 이승만 대통령을 짓밟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산은 6.25 때 임시 수도였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잘 나와 있죠. 이 부산항이 교두보가 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북진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비축을 했습니다. 또한 부산항은 산업화 시대 때 수출 전진기지였습니다. 또 신발 공업이 여기서 60대, 70대 일어났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든든한 기지였고 일본과의 숙명적인 관계로서 항상 열려있는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고 부산을 또한 민주화의 성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 출신 새 대통령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부산은 항구입니다.